안녕하세요. 코비가이토핑입니다. 오늘도 또 바다예요. 바다는 역시 겨울에 봐야 제맛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콘텐츠는 겨울 바다 베스트 3 강릉편입니다. 그러면 저와 함께 겨울 바다 보시러 한번 떠나보실까요? 첫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경포해변입니다. 아무래도 경포해변은 강릉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오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. 요즘 차 타고 오면은 일출을 볼 수 있거든요. 이 경포해변의 일출도 아름다웠습니다. 아 그리고 이 일출을 볼 때 제가 택한 포인트는 입구에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 이렇게 자그마한 등대랑 다리가 있거든요. 이쪽에 꼭 내려오셔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옵니다. 그리고 경포해변은 주변에 이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쪽 소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바다의 상쾌한 공기도 마시며 아주 일석이조의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경포해변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이렇게 길만 건너면 경포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경포대도 줄 수 있고 선한설한 허균 기념관도 볼 수 있고 또 이 주변에 맛집인 순두부 맛집이 있거든요. 거기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함을 즐길 수 있어서 저는 경포해변을 가장 첫 번째 강원도 바다로 꼽았습니다. 두 번째는 바로 하조대입니다. 하조대. 여기 이제 양양에 있는 곳인데요. 진짜 조용해요. 해수욕장 한가운데 이 지금 괴석들이 있어갖고 여기에 오는 재미가 쏠쏠하네요. 하조대의 첫 번째 좋은 점은 저 뒤에 산 보세요. 산? 와 여기서 지금 산의 이 절경이 완전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아직 눈이 안 와서 눈은 안 쌓였는데 눈 올 때 오면은 저기 하얀 설경이 완전 장난 아닐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경포대보다는 하조대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하조대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저기 여기 왼쪽 위에 보이세요? 왼쪽 위에 이 전망대가 진짜 매력 포인트입니다. 올라가 봤더니 이 동해의 깨끗한 물이 위에서 보니까 확실히 더 잘 보여요. 그리고 이 굽이굽이 밑에 펼쳐져 있는 길들이 그 괴석들의 아름다움을 더 느낄 수 있게 하거든요. 이 하조대 전망대 옆길이 진짜 좋네요. 완전 고요하고 또 신기하고 이 길은 꼭 걸어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. 오히려 해수욕장보다 지금 저 전망대에 사람이 더 많을 정도니까 여기 만약에 하조대 오셨으면은 저 전망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가보셔야 합니다. 아 이번에 제가 맛집이랑 카페를 딱히 찾아보지 않았어요. 요즘 이렇게 신박한 어플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지도를 딱 열면 바로 저렇게 근처에 있는 대를 추천해줘요.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떠있는 AR이 표시를 화살표를 따라서 간다면 바로 이 추천 카페에 갈 수 있거든요. 저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. 칠성 조선소는 조선소를 지금 카페로 바꿔놓은 곳이더라고요. 여기 일단 매력 포인트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이 바다의 모습이 진짜 멋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조선소의 모습도 아직 조선소의 모습도 남아있기 때문에 볼만했어요. 여기서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이 2층에 있는 바다가 쭉 내려 보이는 공간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굳이 주변에 맛집과 카페를 검색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플을 사용하면 추천 장소로 바로바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마지막 세 번째 바다는 화진포입니다. 와 여기 처음 왔을 때 느낌은 진짜 망망대해를 보는 느낌이었어요. 일단 확실히 저기 깊은 바다까지 보여서 색깔이 엄청 진하고요. 그리고 지금 보이시죠? 수평선이 그대로 가거든요. 이거 저거 없어요 지금. 여기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와 그래서 뭔가 진짜 바다다 이게 찐 바다를 보는 느낌입니다.
여기는 예전에 이승만이랑 김일성 별장이 있을 만큼 경관이 수려하기로 유명한 곳인데요. 이 화진포에 해양박물관이 있더라고요. 사실 처음에 이렇게 조개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아 여기 별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옆에 건물로 가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물고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. 여기는 꼭 한번 가보세요. 그리고 여기도 경포랑 비슷하게 해수욕장 대 바로 호가 있어요. 호가 화진포. 여기가 그래서 화진포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호까지도 즐길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호의 폭이 좁아서 저는 더 여기가 호가 더 멋있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강릉에서 물회를 먹었는데요. 강릉 물회는 확실히 더 매콤하고 해산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장점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먹은 포항 물회가 더 맛있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겨울바다가 확실히 매력적 있는 것 같아요. 조용하고 생각 없이 있기에는 겨울바다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